도중 우리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색소가 묻어난다는 훈제 달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휴지에 닦인 갈색 이물질은 정말 색소일까?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훈제 달걀을 무작위로 구입해봤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색깔을 지니고 있는 훈제 달걀. 하나씩 물티슈로 닦아봤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걀들이 괴상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본래의 달걀색을 드러낸 훈제 달걀도 있었습니다. 대체 훈제 달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알 가공식품의 선두주자라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훈제 달걀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곳. 우리들이 판 계란으로 이렇게 시장을 하는데요.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구이 계란, 후제 계란은 우리에서 차키 제품이에요. 공장에 들어서자 제품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달걀 위에 검은 액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뭐예요? 참나무 훈연 과정에서 잘못 입혀진 참나무 진액이라는 것. 참나무 향기 가득한 훈연실. 이 나무는 뭐예요? 이게 참나무예요? 이게 참나무예요? 기계를 한 번만 봐. 기계 여기저기에 묻은 참나무 진액의 흔적. 근데 까만 거 되게 왜 그렇게 많이 생겨? 기름이에요? 청소를 잘 안 하면 이런 게 생겨요.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통들이 많이 보입니다. 달걀이 담긴 수조입니다. 물속에 차곡차곡 쌓여진 달걀. 왜 이곳에 달걀을 넣어둔 것일까? 제일 먼저 원란에 들어오면 선별 공정을 거세요. 침지 공정이라고. 침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용을 침수를 시켜요. 그래서 간간에 소금물인데 거기에 이제 또 몇 가지를 넣잖아요. 글루타민산 같은 경우는 좀 향을 내기 위해서. 네네. 그럼 그게 안으로 다 침투하는 거예요? 건강 간식인 줄 알았던 훈제 달걀에도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식품 첨가물이 스며들어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다른 훈제 달걀 업체는 또 어떨까?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내부 기계실. 어렵게 들어가 보니 갓 구워진 훈제 달걀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여기는? 그래요? 공기를 많이 넣는 데가 있고, 일하는 데가 있고, 그 훈제 향이 좀 나는 거 같아요. 색소로 달걀을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두 업체에서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직접 이렇게 뿌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 겉에다가 색상을 익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시작은 요즘에 뿌리는 거 많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가 한 번도 안 해봤고 배우고 싶진 않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깔을 입히잖아요. 네. 소비자들은 이걸 깔을 원하고. 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지 그거를. 아. 어떻게